이제 입춘이 지나고 새봄이 성큼 왔습니다만은 마늘밭에 와보니 풀이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이 구멍 사이사이로 풀이 많이 나서 또 풀과의 전쟁을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 입춘이 지나고 봄이 성큼 오면은 풀을 또다 맺어야 됩니다. 마늘밭에. 그래서 지금 마늘밭에 풀 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풀은 한겨울에도 풀이 엄청 잘 자랍니다. 이렇게 자라는 풀도 있어요. 완전히 풀이 덮어가지고 마늘인지 풀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풀이 또 영양분을 다 뺏어 먹기 때문에 풀 매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풀 제거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풀을 제거해주고 또두 번째로 제가 해줘야 될 일은 고자리 파리 예방약을 해줘야 됩니다. 고자리 파리 예방약하고 흑색 뿌리 썩음을 방지하는 그런 흑색 뿌리 썩음 방지약하고 두 가지를 예방약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약통에 이렇게 타가지고 이제 약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늘 예방약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약이 고자리 파리, 줄기 구근충, 파일벌레를 막아주는 약입니다. 고자리 파리가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약이 흑색 썩음 균 핵병, 그 다음에 입마름병을 방지하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약이 마늘 녹병을 방지해 주는 약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약을 섞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미노산 영양제입니다. 영양제까지 곁들여서 한 번에 약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서 자동 분무기로 지금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에게도 각각 인격이 있어서 자라듯이 식물에도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돌봐주지 않으면은 제대로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식물에도 식객이 있습니다. 농사를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돌봐줘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야돌 하고 풀을 뽑아주고 또 거름을 또 추비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자라서 열매가 큰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약하고 영양제를 지금 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약을 다 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추비를 해줍니다. 추비는 한 두둑에 퇴비 한 포씩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골고루 뿌려주면은 이제 풀 먹는 것도 방지하고 풀을 다 맺기 때문에 이제 풀도 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영양 성분을 퇴비 영양 성분을 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세 번째 퇴비 추비를 다 마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늘을 2월 3월 달에 이제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이제 봄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마늘들이 마음껏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 성장기를 놓치지 않고 돕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풀을 매주는 겁니다. 풀을 다 매주고 난 다음에 이제 병이 오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거죠. 곤자리팔이나 또는 입마름병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마늘에 관한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세 가지, 두 가지 정도 그 약을 타서 약을 또 뿌려줍니다. 약을 뿌려서 마늘이 병드는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약을 뿌릴 때 아미노산 같은 영양 성분을 또 추가로 같이 집어넣어서 액비로 뿌려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뿌려주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퇴비로 이렇게 또 추비를 해주게 되면은 풀 나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하고 또 퇴비에 좋은 영양 성분을 추비로 또 흡수를 하기 때문에 마늘이 2월 3월 달에 이렇게 해주면은 확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